네, 올해도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만, 이럴 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탈북민들이 그런데요. 오늘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정형신 대표회장 모시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탈북민 교회,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 탈북민 신학생들이 모여서 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 연합체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개 교단에 그리고 한 100개 정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15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만 있는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탈북민 교회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두 그룹이 2012년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북기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모두 이제 탈북민이십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비율로 보면 한85% 정도가 이제 북한 출신 목회자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교회가 뉴코리아 교회인데 이 네, 교회 맞습니다.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한세달 정도 정부 기관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요. 이제 전국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서울에는 한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외곽 지역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에 각각 1,000명 이상씩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강서구 가양동에 저희 뉴코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년 8월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1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조금 특별하잖아요. 교회 이름을 어떻게 뉴코리아로 지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좀 담았는데요. 우리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노스 코리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뉴코리아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뉴코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이 먼저 뉴코리아입니다. 제 그렇습니까? 아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통일 가정을 이뤘는데 이제 저희 가정이 먼저 뉴코리아이고 또 우리 교회가 뉴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우리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가정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남한 성도, 북한 성도, 그리고 중국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올해가 탈북민 교회 설립 20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최근 기념 예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이 우리 탈북민 교회 20년이 꽉 차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9월에 탈북민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되는 첫 월요일 날에 전국의 탈북민 교회가 똑같은 이름으로 릴레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게 탈북민 교회 20주년 기념 북한 교회 회복 릴레이 감사 예배입니다. 지금 전국에 70여 개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릴레이 감사 예배에 33개 탈북민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에 숭실대학교 한경집 기념관에 모여서 거의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한반도 땅에서 9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좋은 의미로 회자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9월은 1938년 9월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9월에 한반도 이북 지역에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이제 김정일이 2대 독재자로 공식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땅에서 9월은 어둠과 절망의 날로 그렇게 회자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9월에 2004년에 탈북민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에 이것은
절망의 구월에서 소망의 구월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의 탈북민 교회들에서 자발적으로 북한 교회 회복 릴레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기총회 사역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목회자 거의 모든 탈북민 목회자들이 여름과 겨울에 이제 저희 수련회로 모입니다. 네. 우리가 모이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북기총회 사역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탈북민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단임 목회자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탈북민 교회는 구조상 이제 단임 목회자가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 운영을 책임지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1년 중에 한두 주 정도 좀 푹 쉴 수 있는 목회자 케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한 10개 중에 7개 교회 탈북민 목회자들 사례가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교회를 연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탈북민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네. 아까 탈북민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한국교회를 좀 경험하고 좀 다양한 사역에 준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역들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구출 양육 사역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우리 탈북민 목사님을 동남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한 3명이 이제 베트남까지 와 있고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참 많은 수고와 또 위험과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동역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3만 명 정도의 탈북민 이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탈북민 재소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유흥업소에 가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는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분들을 다시 빼내는 사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와 연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대로 저희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이제 곧 국경을 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입니다. 우리 탈북민 선교사님이 이제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떠났는데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또 자유를 찾아서 국경을 넘고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세워진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는요. 이제 북한 교회 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회를 위해 참 많이 수고해 왔는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보면 열매가 없지만 북한 사람을 보면 열매가 너무나 많이 맺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 주변에 3만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들어와 있고 1만 명의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고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멀리 있는 북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좀 시선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 시선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정형신 대표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